부산과 울산을 거쳐서 이제 전주까지 왔습니다. 먹신로드의 먹신영 아나운서가 오늘도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저희 중계석을 찾아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네, 오늘은 또 전주에 온 만큼 전주는 또 막 먹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예.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이거는 딱 비빔밥이고. 네, 전주 하면 예.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비빔밥이죠. 비빔밥과 이 피순대 그리고 이 초코빵. 이게 또 전주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이건 얘기한 초코파이가 아니고 초코빵입니까? 이거는 초코파이 맞습니다. 아, 네. 저 요즘 먹어봐도 되는 건가요? 네네네. 네네. 그리고 네, 뭐 선수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으시죠? 네. 드시는 동안 제가 좀 예. 얘기를 해드리자면 전자랜드 그렇죠. 1등 대식가는 또 이대원 선수라고 하고요. 이대원 선수가 전주에 자주 놀러 온대요. 근데 전주 오면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비빔밥이라고 하는데요. 비빔밥을 혼자서 세 공기씩 먹는다고 합니다. 이런 이대영 선수가 또 비빔밥을 추천해줬고요. 그리고 또 피순대는 선수들이 많이 못 먹어봤대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맛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이 초코파이는 박찬희 선수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또 알려줬어요.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또 김민구 선수도 초등학교 때 비빔밥을 코치님께서 밥을 잘 먹어야 한다. 그래야 좋은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든 반찬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 비벼 먹었대요. 네. 그래서 비빔밥이 굉장히 익숙한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또 KCC에는 이 김민구 선수가 1등 대식가인데 김민구 선수가 공깃밥을 초등학생 때 8공기를 먹은 적도 있고요. 오, 네. 또 LG의 김종규 선수와 함께 고기를 12인분 먹고 또 밥까지 비벼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근데 이렇게 살이 안 쪘을까? 그러게요. 그러니까요. 참 복받았죠.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 그렇네요. 저는 이거 피순대가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이거 지금 제가 먹어봤더니 입에서 그냥 녹는데요? 네. 에이, 전주에서는 그 전주에서는 피순대를 드셔보세요. 정말 좀 달라요.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. 한번 네. 먹어보겠습니다. 강도 형 드셔보시죠. 나도 하나 먹어보고 이제. 예. 되게 부드러워요. 그래요? 그러니까, 정말 녹아요. 맞지? 그러니까, 오, 오. 아, 제가 반말했어요. 죄송합니다. 너무 맛있어서. 예. 진짜 맛있는데요? 순간 사석인 줄 알고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. 근데 진짜 녹네요. 그냥 피순대가. 가까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우리가 먹던 순대하고는 저는 좀 다른 분위기네. 예, 예. 느낌이 좀 다릅니다.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다르고요. 안에 선지처럼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건... 그래서 피순대라고 하더라고요. 예. 이게 들어가면 그냥 싹 녹는 그런 기분인데요. 제가 선지도 참 좋아하는데 맛있네요 이거. 오 벌써 3개나 먹었어요. 그렇네요. 이거 진짜 맛있네요. 전주 오시면은 비빔밥과 함께 피순대도 꼭 한번 어디서 근데 이게 박신영 아나운서 이거 먹어야 돼 다. 비빔밥 비벼달라고요? 함께 비빌까요? 네, 비벼드리겠습니다. 예. 저게 원래 젓가락으로 비벼야지 맛있습니다. 전주하면 비빔밥이고 또 사실 전주는 뭐 아무데나 가도 다 맛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전주 KCC 선수들도 사실 전주에 내려오면 숙소 음식밖에 잘 안 먹는데요. 네. 근데 이 비빔밥은 모두가 다 추천하더라고요. 예. 박신영 선수 크게 한술 드신 다음에 예. 좀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주시죠. 예. 아니 이게 전반전 끝나고 이게 먹거리가 있는 게 좋으네요. 예, 박신영 아나운서의 이 비빔밥 먹는 모습과 함께 저희는 또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한 술 떠서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전주에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십시오. 놀러 오십시오. 전주에 놀러 오십시오.